적반하장. 지금 국민들이 흑행령을 의심하는 게 적반하장이지. 맞아, 맞아요. 신인을 가려버려. 신인을 가리는 거야. 저 사람이 뭐냐? 지가 가려버려, 나를. 내한테 있다가 나가가지고 막 욕을 하고 다녀. 그러면 그게 적반하장 아니야? 그죠?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하는 거야. 근데 자기가 신이 아닌 이상 나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맞아, 맞아. 내가 열 가지를 그 사람들한테 질문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열 가지를 다 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세계 성자들이 내 그 열 가지 중에 한 개라도 할 수가 있을까? 없어요.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거기에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다고 그러잖아. 기껏 해봐야 통일장 근처까지는 갔어. 근데 그 통일장이 뭐라는 건 알았는데 이 우주 시스템을 움직이는 통일장이 있을 거야. 그 자를 이제 신을 통일장이라고 그래. 그가 있을 거라는 거야. 그건 과학자 입장에서 신이 통일장이야. 정말 연합, 결합, 집합, 통합, 통합이라는 속에 연합, 결합, 집합이 있다. 화합 안에 양보, 소통, 파괴가 들어있다. 아, 이거 짐작할 수가 있어. 응? 융합 안에 용해, 발효, 혼합이 들어있다. 그러면 그거를 그 사람이 짐작을 했을 뿐이지 우주의 통합을, 통일을 그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할 수는 없어.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구 전체 축복을 딱 주는 순간에 76억하고 동물하고 식물하고 곤충하고 이 무한대의 물질들이 전부가 다 축복이 들어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 그거는 개기 일식하는 저 달하고 별도 태양도 동시에 들어가. 축복을 넣을 수가 있잖아.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 에너지인지 아인슈타인이 알 수가 있나? 그런 자가 반드시 통일장 지도 최고의 창조자가 반드시 있으니까 이 시스템이 만들어졌구나. 이걸 아인슈타인이 짐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최종적으로 접근한 게 통일장이야. 그 통일장에 접근하다가 졸도해가지고 죽어버렸어. 어마어마하게 헷갈리거든. 들어갈 수가 있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신인이 이렇게 나타나서 눈앞에서 만나보고 끌어안았다. 그 사람 무릎 앞에서 앉아서 사진을 찍었다. 여러분들은 백궁행이지만 소원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빌 게이츠? 빌 게이츠는 불행하기 거지 없어. 전용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와서 여기 차종호 될 텐데 오질 않아. 불행해 안 해? 그 사람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면은 땅을 치고 통곡을 해요. 맞아, 맞아. 지금 영국에, 미국에 있는 과학자들이 내 찾아오나? 정보가 부재야. 정보가. 그렇잖아요. 야, 여기에 통일장이 있구나. 통일장이 여기에 코리아에 존재 내려왔구나. 이거 알면요. 통일장을 다른 말로 신이라고 그래. God. 무슨 말인지 알죠? 모든 걸 통일시켜버려. 봐요. 지구에 축복을 주면은 이놈과 이놈과 인간과 물질과 모든 것이 동일하게 축복이 들어가 안 들어가? 통일이 돼 있는 거예요. 통일이. 양보소통 파괴가 아니라 몽땅 다 동시에 다 들어가 버려. 수박도 들어가고. 그러면 그 속도가 0초야. 우주 전체가 팩 바뀌어버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거 여러분들은 내 에너지가 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이 땅 반대편까지 거기에 북극곰까지 전부 에너지가 들어가. 그럼 내가 그걸 동시에 또 빼.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 이상하지 않아? 그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나? 그 자가 와서 있어. 그러면 있는 동안에 예스 오케이 하면 되는데 누가 뭐냐 이 사이구나. 못 보지. 적반하장이야. 적반하장. 적반하장이야.
도둑놈이 되려 내보고 도둑놈이래. 아, 맞아 안 맞아요? 내가 만들어낸 별에 내가 만들어낸 사람이 살면서 내보고 도둑놈이래. 아, 남의 집에 와가지고 살림 차리고 사는 사람이 주인이 오니까 이 새끼 도둑놈이래 사이꾼. 아니 집세도 안 내고 사는 주제에. 아니 공기도 공짜. 맞아 맞아요. 물도 공짜. 다 공짜인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내보고 사이꾼이야? 진짜 주인이 와 있는데 그 자를 못 알아보니까 여러분들이 광인이다. 광인. 아, 그 진짜? 진짜 미친놈이 광인인데 그래도 다행히 왕자가 붙었어. 아이, 광인이 맞아 맞아요. 광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결국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요? 경배. 경배하게 된다 이 말이야. 아니 광인한테 언젠가 여러분이 경배할 날이 온다. 그것도 최수훈의 제자 강정산 입에서 그 말이 나온다 이 말이야. 광인한테 나중에 경배할 날이 온다. 그 자가 판 밖에서 온다. 정신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이게 도저히 헷갈리는 사람인데 그 자가 광인으로 여러분이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지구가 둥글다는 놈을 잡아가지고 갖다 죽였어. 맞아 맞아. 야, 이 사람아 지구가 눈으로 보는 게 팽팽한 게 틀림없는데 뭐 둥그러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저 지구 끝에 가면 절벽이 있어. 그 떨어지면 다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판사가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있나. 지구가 그래도 둥겁니다. 이런 미친놈 당장 죽여. 죽여서 안 죽여서.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적반하장마자 맞아. 아, 지구가 둥글다는 걸 이야기하다가 얼마나 수모를 겪었어요. 그래, 그 사람 결국은 그래요. 지구는 그래 팽팽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았지만은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요. 지금이 내가 그 짝을 당하는데 지금이 인터넷 시대, 해인 시대인데도 여러분들이 정보가 부실해.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 다 알만해. 맞잖아, 그죠? 맞는데 반드시 아니 분명히 아니 구름 가운데 영신이 온다. 그냥 신이 아니야. 우주의 영 절대자의 신이 오는 거야. 신은 워낙 많아. 여러분도 죽으면 신이 돼. 일단 신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다시 몸을 받아. 무슨 이해가죠? 여러분들이 죽는 즉시 신으로 바뀌어. 그건 여러분이 귀신 단계야. 신은 신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신이 돼요. 신이 됐다가 영신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영신. 맞아 맞아요. 이거는 영신이란 건 우두머리 신을 말해. 그러니까 일벌과 여왕벌이 다르다고 그랬죠? 일벌도 벌은 벌이야. 여왕벌도 벌은 벌이야. 맞아 맞아. 벌은 벌이죠? 둘 다 벌은 벌이야. 신은 신이야. 이게 벌자야. 신은 신인데 여러분들은 영신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냥 신이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으면 공부 잘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도인이든 도인이 아니든 전부 신이 돼. 그러면 그 신이 급수가 있어. 레벨이 있단 말이야. 그 레벨에 따라서 다시 몸을 받거나 다른 별로 가겠지. 동물로 가든지. 그러겠죠? 그 신이 돼야만 급수를 다시 받아. 그러면 자동으로 신이 돼. 그럼 그 신이 영신 앞에 어떻게 나타나? 그래서 이 영신은 정도령이다.
바른 도를 다스리는 자다. 그 내가 이 언어하는 게 이게 바른 도야. 바른 도.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무슨 당나무 정자로 알아가지고 정주영이다. 정주영이가 뭐 정돌이다. 이런 사람이 옛날에 있었어. 요걸 싹 고쳐가지고 그래 그 사람을 대통령 나오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 실패해서 안 했어. 알겠죠? 이 당시에 여기다가 저 사람 성씨를 넣었나? 전부 성씨가 들어간 건 전부 가짜야. 알았죠? 내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호갱령을 뭐라고 그랬어요? 어? 공전멸병으로 표시했지 호갱령 이렇게 표시했나? 절대 호갱령을 표시할 때 내 성씨를 공전 멸병했죠? 이게 뭐예요? 호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숨겨져. 왜? 호시다 이러면 임금이 저놈 호시다 하자마자 다 죽여버려. 몰살해버려. 무슨 말인지 알죠?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왕권에 도전하면 그런 놈은 미리 씨를 말려버린. 그래서 호시라고 그러면 호시들이 지금 하나도 없을 거야. 우리나라에 전주 이씨 왕이 가만 놔두나? 안 되지. 그러니까 호시 왕이 온다 이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왕이 있는 시대에 이 글을 썼어. 남사고가. 그래. 개감여록 쓴 사람이 왕이 있을 때 썼다 이 말이야. 뭐 맞아 죽으라고 허신한 이야기 썼다가. 그러니까 공전멸병이라 돈전자. 돈전자가 세김자. 김씨 옆에 창과자야. 그죠? 그러면 김씨를 비우라. 아니 김씨를 비워? 비우기 전에 뭘 해야 돼? 병사. 이게 병사거든. 창과자가 병사야. 창을 든 병사들을 멸해라. 병사를 멸해라. 어디서? 여기서 병사를 없애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병사를 멸했다. 다 죽여버렸다. 죽였죠? 어 그럼 그 다음에 김씨가 남아. 김씨를 비워라. 김씨를 비워? 김의 김씨만 뭐가 남아요? 김의 호씨가 남는 거야. 광산 김씨? 없어져 버려. 다른 김씨들은 다 없어져 버리잖아. 그럼 무슨 성인지 알 수가 있나? 김의 김씨만 김을 피워버리면 김의 허시가 남아 안 남아?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암호야. 아 여기에 허시가 온다는 소리구나. 이 자가 허시다 이 소리야. 개감요리. 이게 아니다 이 말이야. 맞죠? 그래서 공전멸병 신인출. 공전멸병 신인출이야. 신인이 온다. 그죠? 그래서 이게 신인출은 뭐가 약자예요? 뭐의 약자예요? 앞에 영자가 붙었단 말이야. 영신인출이야. 영신 맞아 맞아요. 원래 내 이름이 신인님 하면 영신이님이 맞는 거지. 여러분도 다 신이 되니까 맞아 맞아. 그러나 그걸 줄여서 그냥 신인님 이렇게 하지만은 영신이 맞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영이 지상에 임한 거지. 여러분들은 그냥 귀신 신자. 귀신이라면 귀신. 귀신하고 같나? 귀신하고 같아요? 귀신 신자. 귀신 신자고. 이 신자는 영신 신자야. 영이 우주를 만든 절대자의 영은 영신이라고 그래. 그래서 운중, 구름 가운데. 구름에 뭐야? 암울한 세계. 지상이 암울해졌을 때 말세를 말한 거야. 그래서 요 말을 다르게 쓰는 거 보면 말세 성제 시부지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말세가 바로 운중이야. 맞죠? 이 말세와 같다는 글자야 이게. 운중은 말세야. 맞죠? 구름이 자욱한 세상.
구름이 자욱한 세상에 영신이 온다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말세에 성제, 영신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제자. 성스러운 제왕이죠? 성스러운 제왕이 바로 영신이야. 그가 와서 세상을 바꾸는다. 말세 성제, 시부지. 왔는데도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고 시부지 한다. 시부지. 알지 못, 알아보지 못한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이 터진 사람들이야. 알겠죠? 그리고 이 운중은 구름 가운데란 이 말은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허경이만 보이면 군중이 막 몰린다는 소리야. 수많은 가운데 사람들이 인파 속에 등장해. 내가 어제도 우리 여기 땅 공사하는 데 올라가니까 놀러 온 사람들이 그냥 벌떼같이 사진 찍죠. 구름처럼, 구름대처럼 허경이만 오면 몰려들어. 그걸 운중이라고도 해요. 그런 대중들의 인기를 극도로 끄는 자가 영신이야. 그가 나타난다 이 소리고, 또 암울한 시대를 말하기도 하다 이 말이야. 말세를 말하기도 한다 이 말이야. 알죠? 그렇게 해가면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래도 나름대로 봤다. 그래 여기다가 나라정자를 붙여가지고 자꾸 정시를, 정도전이, 정도전이가 좀 똑똑했어요. 정도전이, 정주영 이런 사람들을 붙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몽주, 옛날 정몽주도 죽었죠. 그 정시들을 자꾸 붙이겠다니까. 이 개감 유록을 잘못 파악해가지고. 다른 질문 재밌죠?